남편 말이 법인 줄 알았고 참고 살아온 35년의 세월. 시간이 흘러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차근차근 갚으려고 합니다.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걷는 창문 조금 더 은은하게 빛날 수 있겠죠. 근데 나오보니 참 좋긴 좋네요. 좋긴 좋은데 뭐 당신이 뭐 그럼 뭐 이거 있지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우리가 벌써 약속을 해 이제는 어? 뭐 그냥 군입으로 그냥 하지 말고 한 달에 뭐 두 세 번은 그런 건 많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? 어. 두 번 정도도 감지 덕지지 뭐 두 번 정도까지 해주려고 아, 이게 나오니까 좋고 하니까 이제는 뭐 둘밖에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한 달에 두 번으로 약속하자 약속해야 돼 그거 아, 약속 네. 응. 도장 도장 응. 알았어 도장 도장 복사 복사도 하고 복사 응? 서로 다른 성격 탓에 하루에도 몇 번씩 티격태격 하지만요 표현은 서툴러서 그렇지 그 누구보다 서로 이해하고 아끼는 부부 앞으로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예전엔 더 호랑이 같았던 그 남편분이 활달한 아내랑 살면서 한결 부드러워지신 것 같습니다. 뭐 티격태격 하기는 하지만요. 두 분 참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닮은 듯 하면서도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부부였던 것 같은데요.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의 모난 부분이 저렇게 둥글게 둥글게 깎여서 조화스럽게 더 예쁘게 사실 것 같아요. 앞으로 약속하신 그 한 달에 두 번 여행 꼭 지키면서 예쁜 척 많이 만들어 가세요. 네. 네. 나이 드신 다음이라도 좀 잘 하셔야죠. 그래야지 살아남습니다. 네. 자, 다음은 자신만의 뚝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을 이뤄낸 대박 사장들의 노하우를 들어봅니다. 황금알 프로젝트 배성재 아나운서. 네,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요즘인데요. 만둣국이랑 칼국수, 뜨끈한 국물로 대표되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황금알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재래시장의 작은 가게에 시작해서 연매출 2억의 대박을 이뤄낸 성공 노하우 만나보시죠.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오늘의 황금알 메뉴. 이거 한 그릇이면 겨울 한파가 두렵지 않습니다. 아유, 한 그릇 딱 먹으면요. 아주 끝내줘야죠. 그러면 맛있으니까 또 오고 또 오고. 끝내주는 맛으로 손님을 유혹하는 오늘의 황금알 메뉴는 바로 칼국수와 김치만두의 합방. 이름하여 김치칼만두. 끈기와 노력으로 일궈낸 오늘날의 성공. 한 길만 가다 보면 옆에 길을 모르잖아요. 그럼 결국은 그 고지까지 가게 돼요. 김치 칼만두로 연매출 2억을 낳는 대박 노하우 지금부터 모두 공개합니다. 오늘의 대박집이 위치한 곳은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원주의 한 재래시장 안. 이미 맛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탓에 입구부터 손님이 가득한 황금알 가게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. 작은 가게 앞에 손님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. 너무 맛있어요. 네. 맛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, 이 집까지. 네, 안녕하세요. 원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 집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. 그때는 겁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.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, 진짜. 그 힘든 거는 1년 후회했어요. 3만 원 팔고 간 날이 허다했어요, 3만 원 팔고 간 날이. 그 3만 원 팔고 가면 원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, 원가도 안 나오고. 8만 원? 처음 1년 동안 하루 3만 원 매상이 전부였던 만두집.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손님이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대박집이 됐습니다. 좁은 가게 내부에 2인용 테이블이 고작 10개인 이곳에서 연매출 2억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?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메뉴는 다름 아닌 이것! 아 저기... 칼만두요. 칼만두? 예. 이름은 무서워요. 네, 칼국수와 김치만두를 한 그릇에 모두 맛보는 김치 칼만두. 네. 도랑치고 가지 잡고 꿩 먹고 알 먹고 칼국수도 먹고 만두도 먹고 이게 바로 일거양득입니다. 두 가지 메뉴에서 고민하는 손님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김치 칼만두. 아, 푸짐한 양에 뜨거운 김이 아주 솔솔 나오는 게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. 네. 매서운 칼바람에 뼛속까지 시린 요즘 호호 불어가면서 뜨끈한 칼국수와 만두 한 그릇 먹어주면 속이 든든해질 것 같은데요. 아무리 그래도 흔하디 흔한 게 칼국수와 만두집인데 이 집이 특별한 이유는 손님들만 아시겠죠. 시원하고 저렴하고 맛있고